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가 북한 평양시 도시계획 용역 보고서에 무려 12억 원의 우리 주민 세금을 썼다고 합니다. 평양시 도시개발계획에 이 서울시가 이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가 찬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박원순 시장은 이 즉각적으로 국민과 서울 시민께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진짜 서울시가 만든 것이 맞는가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평양시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규모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교통, 상수도 등 사회 간접자원 구축, 전기,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계획적 도시 관리, 인구, 유동인구, 4차 산업, 스마트 시티,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평양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은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시장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나 제대로 챙기고 서울시나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달라는 그런 촉구도 드립니다. 이 정부의 무능함이 이 드디어 이 전기 요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던 한전이 이 정부 들어와서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2조 6,194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이 무능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가격이 비싼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 단가가 급증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전은 이 누적 적자를 견디다 못해 특례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무능한 이 전기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이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또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유례없는 전기요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전 경영 악화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대통령 공약으로 무리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신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